예수님을 내 마음에 거하시게 하라. 첫 번째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. 요한복음 14장 23절. 예수님의 내재하심. 나는 평생 동안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.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 자신의 거처를 삼기 원하십니다. 그분은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십니다. 젊은 시절에 나는 예수님의 이 훈계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예수님의 말씀에는 익숙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난 예수님의 구속하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해야 하는 선행 조건을 소홀히 했습니다. 그러다 30세에 하나님은 내가 타협 없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을 회개토록 하셨습니다. 그 결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 회개를 통해 나는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꼭 지켜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.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샘솟았습니다.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. 그것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말과 소망과 요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과 같습니다. 주님을 사랑하자 내 속에서 한 가지 불타는 소망이 일어났습니다.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. 생각해보니 난 세속적인 사건, 사람들, 근심, 일, 슬픔과 문제들에 너무 얽매여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의 방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버렸습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지만 그분이 내 온 마음을 소유하지는 못하셨습니다. 주님을 만나고 나는 단호한 결심을 했습니다. 그 결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가능했습니다. 더 이상 내 관심을 끌었던 세상 것들과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. 바쁜 일과와도 결별키로 했습니다. 온종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번잡한 하루는 지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바쁜 일과는 내 정신을 온통 빼앗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마저 잊게 만드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성령의 힘으로 주님 안에 변함없이 거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. 그분과의 소통이 두절되는 것이야말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. 그저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고 싶었습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갈망했기에 매일매일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습니다. 일상의 업무가 내 관심을 온통 사로잡는 일들을 의식적으로 경계했습니다. 난 가급적으로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매일 아침 그날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적어놓곤 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의 계획한 분량을 마치기 위해 모든 정력을 완전히 일에 쏟았습니다. 그러나 그 이후로 나는 이런 방법을 버리고 내 생활을 다시 정비했습니다. 아침마다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모두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서 그 목록을 치워놓았습니다.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완수하려고 궁리하는 대신에 성령께서 사소한 것까지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. 그러자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.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
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. 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를 버렸지만 마감일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. 나의 날갯짓이 아니라 주님의 바람을 타고 갔기에 일체가 순조로웠습니다. 이런 비밀은 주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그 짜릿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오늘 우리 주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.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 하나님, 되돌아보니 전 너무나 세상 것에 얽매여 있었습니다. 제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걱정, 계획, 사업뿐이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. 주님, 저로 하여금 삶을 재정비하게 해 주옵소서. 먼저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청소하기 원합니다. 제 마음을 주님이 거할 아름다운 집으로 꾸미길 소망합니다. 주님, 제 마음 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. 그리고 저를 다스려 주소서. 이제 저의 날개를 접습니다. 주님이 날개 해 주십시오.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